자, 보자. 이번 퀘스트는 선행사는 위치가 자유롭다. 선행사는 위치가 자유롭다. 자, 여기 봐.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 쳐봐. 자, 동그라미 치면 지금 뒤에 주어가 없고 동사만 나왔으니까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이거 관계대명사 맞잖아. 근데 그런 경우에 얘가 무조건 선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능에서 어법 다 틀릴 수 있어. 선행사는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얘가 아니라 저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얘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어. 늘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퀘스트의 핵심인 선행사는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한번 적어볼게.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내가 제인을 만났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써버리면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문법적으로는 저걸 읽는 사람 입장에선 약간 어색하고 좀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that을 후라고 만약에 썼더라면 아 이게 이쁜 게 제인이 이쁘단 얘기구나라고 읽는 사람이 쉽게 알수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that을 갖다가 위치라고 썼으면 위치는 선행사 카페니까 아 카페가 이쁘다는 얘기구나라고 쉽게 알수 있는데 알량한 어법적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관계대명사들 다 대수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대수를 글 쓰니까 지 맘대로 이렇게 써버리면 이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프리티가 누가 프리티하다는 거야라고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that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 봐. 여기서 답이 아라면 선행사가 복수니까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도 복수여야 된다는 얘기고, 이즈면 선행사가 복수니까, 선행사가 단수니까 그걸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도 단수 써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영어 기본기가 너무 부족한 애들은 분명히 모든 단어에 S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 뉴스, 매스매틱스처럼 굿즈 이거는 복수에서 S가 붙은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단어잖아. 물건이라는 단어. 이거 S가 있다고 해서 복수 취급하는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굿즈는 매일매일 쓰는 용품이라고 이거 단수야, 단수. S가 붙었으니까 복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선행사라도 단수고, 앞에 있는 매스 디맨드도 S가 안 붙었으니까 단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답해 있는 선행사가 얘도 되고 쟤도 되고 둘다 가능한 상황이지만 누가 선행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 단수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정답은 이게 아니라 답은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40회 모의고사에서 설명한 거야. 요거 앞에가 선행사겠지. 복수 붙었네. 정답은 아. 이러면 아. 틀린 거지. 정답은 이지.